첫날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감독님과 네, 대우분들 알아보시고 인사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기적의 감독 이성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영화 보시러 오시기 전에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저희 영화는 그냥 바깥에서 다 잊어버리시고요. 그냥 몸 편안하게 안기셔서 저희 이야기와 저희 인물들한테 마음만 다가주시면 즐겁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저희 영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는 분들마다 웃으시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르고 웃으시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옆에 눈치보지 마시고 편하게 웃어주시고 웃어주시고 흘쩍거리시고 콕 부셔도 너무 웃으시지 마시고 되게 편안하게 즐겨주시다 오면 나가실 때는 훨씬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면 저희 주변에 꼭 많이 안녕하세요. 여기 박정민 군과 이수경 양의 아버지 역을 맡은 이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참 어려운 시국에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 민족 대이동이 있는 시기에 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기 대개 다 젊으신 분들이 극장에 계시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 웃음과 감동 있는 영화를 부모님들도 보시면은 정말 좋아하실 영화입니다. 뭐 때려 부수고 뭐 깨 부수고 뭐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저희 영화 포스터도 보셨지만 굉장히 착한 영화인데요. 대단한 반전이 숨어 있는 섬뜩한 영화입니다. 그 주변에 꼭 저희 영화 보시고 만족하셨다면 강력한 추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기록적인 스코어를 낼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정준경의 뮤즈 송라이어를 맡은 윤민아입니다. 정말 이 영화는 진짜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볼 때부터 꼭 이 영화는 꼭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 만큼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고 또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많았던 작품인데요. 작년 여름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을 했던 작품입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고 저와 같은 그런 울림을 느끼고 또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여러 번 봐도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재미있게 봐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경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모두가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착하고 꼭꼭 눌러 담아서 만든 영화니까요. 그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선배님 말씀처럼 부모님이랑 추석에 꼭 봐도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다면 익숙을 많이 부탁드리고요. 즐거운 연휴 되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국정민입니다. 얘기하고 싶었던 걸 까먹었어요.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무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극장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감동스럽고요. 사실 요즘에 이렇게 어디 사람 많은데 가기도 좀 눈치 보이고 극장 가기도 눈치 보이는 이런 시국인데
어쨌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늦었으니까 여기서만 감독님 말씀대로 눈치보지 마시고 저희가 영화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영화가 비록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는 영화이긴 하지만요,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서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변에 예, 이거 결코 작은 영화 아니야 라고 좀 예,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예, 이제 곧 명절인데요. 추석 잘 지내고 예, 모두 건강하게 또 같이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이만 함께 인사드릴게요. 아쉽지만 내일 네, 영화 보셔야 되니까요. 영화 즐겁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잘 가요, 박정민!